깜짝 놀라셨을 거예요.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말로만 위상통 합격자들 많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인가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다 모인 거 보고 거짓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. 지금 저희 유상통 합격자가 77%가 좀 넘었어요. 그런데 최종 합격은 정말 90%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. 아마 처음 강의 시작하실 때 뭐 시작해도 될까 전산 전공자들이 뭐 많이 합격한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뭐 40대도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하시다가 저희 영상 보신 기억 있을 거예요. 그죠? 물론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합격 후기 남기시기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 좀 했습니다. 그거를 발표해도 안 믿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영상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앞쪽에서 찍지 않고 저 뒤쪽에서 찍으니까 뒤돌아보시지 않으시면 됩니다. 수밖에 안 나와요.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궁금하실 거예요. 정말로 그런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직접 한번 조사해 볼 테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꼭 좀 손 좀 들어봐 주세요. 대충 보면은 아무래도 여성분이 많습니다. 대리직이라. 근데 남성분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남성분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어느 정도 되는지. 남성분들. 몇 분의 1이 될까요? 5분의 1 될까요? 5분의 1 안 되려나? 꽤 많이 합격하셨네요. 어차피 수치는 저희가 그 설문조사 한 거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전 다 알고는 있어요. 자, 이 정도 남성분들 합격을 하시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게 연령이 궁금하셨을 거예요. 10대는 없겠죠? 10대 있으세요? 한 번도 안 계시네요. 20대 손 들어봐 주세요. 20대. 20대. 아, 20대 꽤 많이 있으시네요. 아마 제가 조사된 걸로는 30대가 가장 많습니다. 30대는 들어가 주세요. 30대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지금 차지해요. 40대 분들 손 들어주세요. 40대 분들. 네, 40대가 이렇게 많아요. 넘지 않습니다. 작년 합격자에는 50대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50대 분들이 꽤 계세요. 50대 분들이신 분들 뭐 쑥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손 들어봐 주세요. 어차피 안 보입니다. 50대 분들 저쪽에 계시고 50대 분들은 꼭 작년에도 그랬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자동으로 박수를 치시네요.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. 여러분들도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40대 분들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50대 합격하신 분은 대단하신 겁니다. 작년에 50대 분도 최종 합격 다 하셨거든요.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. 나이 가지고 불이익은 없습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또 여러분들도 다 궁금하셨을 거예요. 직장 생활하시면서 병행하신 분들.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으로 하신 분들.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전체 수 그 공부만 하신 거고. 예, 그래도 괜찮으세요. 자랑스러운 거예요. 예, 직장 생활하시면서 합격하시는 거 쉽지 않을 텐데. 자, 또 이제 또 주부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. 전업주부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. 전업주부. 네, 많으시죠, 그죠? 주부분들. 임산부도 계세요? 임산부세요? 네. 몇 개월인가요? 4개월이요? 와, 대단하시네. 준비기간 좀 볼게요. 3개월 미만 있으세요? 3개월 미만? 손 들어보세요. 한 분 계신데? 3개월 준비하셨어요? 3개월 준비하셨어요? 3개월? 손 드셨었는데? 이전에 보시고 보시고 쉬셨다가 다시 3개월 그러면 또 가능하죠. 3개월 6개월 미만으로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가 주세요. 6개월 미만 천재이신데 6개월 미만 많으시네요. 6개월에서 12개월 한 1년 정도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역시 가장 많네요. 1년 정도 1년 이상 준비하신 분이에요. 1년 이상. 예, 꽤 계시네요. 작년 필기 합격자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. 작년 필기 합격자분들.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올해는 최종 합격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하셨던 게 전산 전공자들이 합격을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항상 돌잖아요. 전산 전공하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. 전산 전공. 전산 관련.
예. 그렇게 많지 않죠, 그죠? 항상 그 시험 때 되면 뭐 전산직이 몰려온다, 뭐 전산 전공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, 맨날 그런 이야기 들잖아요.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. 자, 우리 유상통, 물론 이제 콘텔반 강좌를 많이 또 들으셨겠지만, 또 저 말고 아시다시피, 프랑국사의 베들란 선생님과 고민석 선생님. 이번 강좌 보니까 고민석 선생님, 아마 모의고사 때 욕을 엄청나게 하셨을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봤더니, 양반이었다. 예방고사를 미리 받았어요.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. 지금 고사된 걸로는, 고민석 선생님 강좌로 그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뭐 누구누구 막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 실질적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. 손 들어보실까요? 고민석 선생님 강의 듣고 오금 보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, 대부분 다. 예. 자, 그 다음에, 예, 그 정도면 궁금한 건 다 풀렸을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이 정도 인원이 또 중국에서 이렇게 모이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.